또 다시 뽑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 분야, 그러니까 생물화학, 물리 이런 전공들을 하신다면은 채용 조건에서 유리한 면보다 채용돼서 과학수학 업무를 하려는 조건에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을 가질 수 있고, 실제 또 과학수학 요원 업무를 할 때 조금 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찰관보다 좀 더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건 현장을 나가는 게 되게 중요, 강력한 사건을 나가다 보니까 현장이 어떤 잔혹한 면을 많이 보거든요. 그걸 보다 보면은 웬만한 정신력을 가지고 어떤 정상적인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학사회원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장비들을 소지하고 현장을 다니고 있고, 장시간 동안 근무가 이루어지면 또 밤새도록 감식 업무가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 육체 노동이 많기 때문에 생활도 좀 불규칙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적인 면이 건강해야지 아무래도 업무를 장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하고 견디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과학수사 요원들의 업무를 직접 경험도 해보고 또 사전을 통해서도 잘 알아봤어요. 이제 내 꿈이 뭐다 결정할 수 있겠어요? 네, 이제는 진짜 제가 확실하게 경찰 과학수사 요원이 되고 싶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 서영 학생이 확실히 내가 과학수사 요원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뭔가 뿌듯하면서 참 좋은데,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싶어요? 일단 성적이 떨어지지 않게 성적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경찰이니까 과학수사도 중요하지만 체력적인 면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태권도 1단인데 2단까지 따려고 하고 있고, 또 심폐지구력을 기르기 위해서 밤마다 간단하게 조깅이나 줄넘기 같은 걸 하려고 합니다. 체력적으로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책도 좀 많이 읽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책이나 신문에서도 종종 과학수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치과에서 살인사건이라.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과학수사 이슈에 대해서도 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찾아보려고 노력하려고요. 아유, 노력하겠다는 마음이 참 예쁜데요. 자, 경찰 공무원 사실 인기 직종이라 경쟁률이 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 우리 서영 학생이 원하는 게 이제 경찰청 공무원이 네. 돼서 과학수사 요원이 되는 길도 있고, 아니면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들어가서 과학수사 요원이 되는 길도 있습니다. 길이 두 가지인데, 경찰청 내 경찰 공무원으로 가서 과학수사 요원의 역할을 하려면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요즘에 안정적인 직업을 사람들이 선호해서 그런지 경찰직이 공무원이라 선호 경쟁이 높은데요. 일단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경찰 공무원의 시험을 봐도 되고요. 또 하나는 경찰 관련 학과, 대학의 학과에 진학한 이후에 졸업한 후 공무원 시험을 봐도 되고요. 또 가장 뭐 인기 있고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곳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간부로 공무원에 들어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는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고 이제 의학이나 보건이나 물리나 화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학문 분야에 가서 석사까지 하고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채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도 그 경우 이제 과학수사 요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석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되는 건가요? 아마 대개 이제 연구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거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공채하는 과정을 봤더니 기본 자격이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자, 서영 학생은 어떤 과학수사연구원이 되고 싶어요? 일단 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들의 증거물을 수집해서 범인을 알아내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처럼 미해결 사건 이런 걸 만들지 않고 최대한 범인을 잡기에 노력하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정의로운 수사위원이 되고 싶습니다. 아, 참 멋진데요. 체험하고 났더니 부모님이나 친구들 반응은 어땠어요? 아, 정말 경찰이 되고 싶은 거냐면서 힘들면 안 보여줬을 텐데 힘들지 않을 것 같냐면서 걱정하는 소리가 더 컸어요. 그 얘기 듣고 본인은 어떤 생각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경찰을 해야겠다. 누가 뭐래도 저는 꼭 경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의지가 굳은 학생이라서 우리 서영 학생은 과학수사요원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잘할 겁니다. 네, 오늘 서영 학생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도전 직업 체험에서는 진로를 확실하게 하고 싶은 학생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E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체험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